자동사로 오해하기 쉬운 타동사입니다. 예를 들어, 누구누구를 닮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He resembles his mother. 그가 그의 엄마를 닮았다. 누구누구를 닮다. 추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 after를 쓰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semble 다음에 곧바로 목적어입니다. 엔터, 어디어디에 들어가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She entered the room at that time. 그녀가 그때 방에 들어갔다. enter, 다음에 into 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리고 enter 무엇과 똑같습니까? go into와 같은 의미입니다. 참고하세요. enter into는 무엇무엇을 착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리,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Tom wanted to marry Mary. Tom은 Mary와 결혼하기를 원했다.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Marry with. 전치사 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단, get married to.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Tom got married to Mary last year. Tom이 작년에 Mary와 결혼했다. 디스커스, 토론하다 라고 하는 말이죠. We discussed many things at the meeting. 우리는 회의에서 많은 것들을 토론했다. 무엇무엇에 대해서 토론하다. 그래서 about을 써야 되겠다.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discuss 타동사입니다. 곧바로 목적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approach, 접근하다 라고 하는 말이죠. We approached the camp. 우리는 야영지에 가까이 다가섰다. 즉, 접근했다. 어디어디에 접근하다? to라고 하는 전치사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